자, 이쪽에 오른쪽에 1법까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양방향 공격을 한번 해볼게요. 왼쪽 스파크가 때렸는데? 잠깐만, 이러면 분노 써야지. 자, 분노 가야죠. 분노. 자, 이 분노가 진짜 사기입니다. 이 분노가 한번 붙으면은 진짜 이게 게임을 터뜨려요. 저 분노 하나가. 자, 보십니까 오른쪽? 이게 이런 덱이에요. 이게 안녕하세요. 클래시 로얄 고인물을 향해 달려가는 정례입니다. 오늘은 클랜전 덱을 추천하러 왔습니다. 이 클랜전이 카드가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덱 짜기가 좀 어렵죠. 괜찮은 조합 보일 때마다 하나씩 적어두곤 하는데 이번 시즌에 엘바 떡상 기념으로 짧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면 첫 번째 덱은 기배무, 상성을 안 타는 엄청 유명한 덱이죠. 그리고 두 번째 덱은 통통, 레벨차 커버가 쉬운 스펠 유도 덱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게 이제 이 영상을 만든 이유인데 바로 이 엘바 자고파키입니다. 이 덱이 진짜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 덱 지금 클랜전에서 쓰고 있는데 마침 요거 두 개의 덱이랑 카드가 안 겹쳐가지고 되게 재밌게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르기. 이 화살이 원래 바통을 많이 쓰는데 기배무에서 바통을 쓰기 때문에 화살로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클랜전 전용 덱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앞에 두 덱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번 시즌에 좀 뜨고 있는 이 자고파키 덱으로 하는 게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행운을 빌어요. 행운을 빌어요. 자, 이 자이언트 고블린이랑 오케이 스파키를 같이 이제 손에 들고 있어야 되는데 상대 감전 좋아요. 자, 스파키 어딨니? 스파키 어딨니? 스파키가 없는데? 상대 안 내나요? 안 내면 감전. 자, 패를 좀 계속 풀어봤는데 자, 상대방이 일단은 감전이었죠? 감전인데 배드가 나왔어요. 그러면 라바 가능성 좀 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이게 해골 군대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것까지만 해볼게요. 나무꾼? 페카? 잠깐만, 이거는 분노 쓰자. 페카 체력 좀 깎아놔야 돼, 이거.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땡기면은 페카 수비가 될 것 같아요. 자, 상대방이 벌룬이네요. 그쵸? 패벌빙? 이거 빙결 나올 수도 있거든요? 좋아요. 빙결 안 나왔고. 자, 일단 상대방의 이제 덱은 확인이 됐어요. 패벌빙이고 토네이도랑 이제 빙결이랑 있을 거거든요? 스파키 쓰겠습니다. 상대가 얼토 베이스에 이제 위니 유닛이 없는 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바가 굉장히 큰 활약을 할 수가 있고 스파키도 굉장히 강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고를 한번 넣어주고요. 자, 1법까지 넣을게요. 배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분노 빨리 분노 분노를 빨리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힐까지 넣어준다면 스파키가 산다면은 상대 굉장히 지금 까다로울 거거든요, 지금. 그쵸? 이렇게 그냥 한 방으로 밀어버릴 수 있는 뭐 그런 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근데 상대가 이제 벌룬이기 때문에 한 방을 조심하긴 해야 돼요. 뭐야, 상대 포기했니? 아, 포기를 아직 안 했네요? 좋아요. 저는 왼쪽 막을 필요가 없죠. 오른쪽 빨리 깨버리도록 합시다. 477. 얼른 깨버리도록 하죠. 힐까지 넣어주고요. 여기는 그냥 미니언 같은 거 그냥 하나 살짝 이렇게 넣어주고. 상대 수비를 했어요. 상대방 수비를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또 이거는 이제 1법으로 수비를 해주고 자, 오른쪽 이거 빙결 저쪽에 쓸 거니까 이쪽 그 타이밍에 밀어버려야죠. 오른쪽. 자, 이러면 상대 막기가 어렵거든요? 요렇게 게임 마무리. 일단은 이게 되나 모르겠네? 이게 힐스가 범위가 줄어가지고 그래도 완막 되네요? 자, 힐스 범위가 줄어가지고 살짝 고민했는데 일단 완막은 되고 살짝 이거 좀 기다려볼게요. 상대 통통 같거든요? 자, 일단 상대 통통인데 설마 로켓은 아니겠지? 자, 저거까지 맞아줄게요.
아, 근데 이게 해골 군대가 있을 수 있어서 엘바 쓰기가 살짝 좀 그래요. 이게 해골 군대가 있으면은 제가 감전을 이렇게 수비에 쓰면 안 되거든요. 일단은 1법. 자, 일단 상대 폭탄을 쓰는 통통인 거 확인을 했고요. 자, 프린세스도 있겠죠. 이거는 미니언으로 이렇게 수비를 좀 할게요. 자, 이거 감전을 좀 아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아, 근데 이게 엘바 넣을 코스트가 안 된다. 이거 해군 같은 거 나오면은 일단 이번 거는 그냥, 아, 해골이네요, 해골.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엘바로. 아, 이거 힐스 살짝 잘못 썼는데. 아, 야, 로켓이 있어? 아, 에바지. 아니, 로켓 통통 에바 아닙니까? 와, 아니, 로켓 통통이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에바지, 로켓 통통. 아, 진짜로. 자, 이거는 감전 한번 해주고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로켓 통통. 자, 일단은 스파킬 씁니다. 로켓을 일단 빼야 돼요. 아, 상대방.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은 요렇게 왼쪽 오른쪽 좀 나눠가지고 상대방 좀 곤란하게 해야 되거든요. 로켓을 어디다 쓸지 모르게 일단 이렇게 좀 해주고. 자, 요쪽에 오른쪽에 1법까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양방향 공격을 한번 해볼게요. 왼쪽 스파크가 때렸는데? 잠깐만, 이러면 분노 써야지. 자, 분노 가야죠. 분노. 자, 이 분노가 진짜 사기입니다. 이 분노가 한번 붙으면은 진짜 이게 게임을 터뜨려요, 저 분노 하나가. 자, 보십니까, 오른쪽. 이게 이런 덱이에요. 이게 분노 한번 터지면은 진짜 그 분노의 뽕맛이 있는 뭐 그런 굉장한 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감전 써야죠. 이렇게. 자, 이러면은 로켓에 안 끝나죠? 왼쪽 깨버렸고. 멋진 한 판이군요. 네, 요런 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 클랜전 덱들 잘 한번 활용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덱 세트가 있으면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빠이요.